언니, 언니네 집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언니를 보는데 상훈이 순간에 보여. 한 2년 정도 돼 보이고, 그로 인해서 자꾸 근심이 생긴다 소리가 자꾸 나와. 근데 뭐 돌아가신 분이 앞서가지고, 그분 때문에 근심이 생긴 거다라기보다는, 남아있는 식구들끼리 문제가 생긴다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진짜요? 네.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2년 조금 넘게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살아계실 때. 뭐, 진짜 딸처럼. 며느리가 아니고 그냥, 아유, 우리 딸. 이렇게 하면서 많이 잘해주시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항상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셔가지고 재산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조금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시누이들이 콜랑 그냥 왔다. 지들끼리 알아서 나눠 가진 거야. 네. 그러면 언니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돈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저 진짜 열심히 모셨거든요. 집을 조금 찾기 위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이제 막 하는 거지. 네.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게 없다고 좀 이렇게 배짱 튕길 것 같아요. 자꾸 뭔가 피해 다니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고, 그 소송이라는 거를 하기 전에 식구들한테 좀 알려는 봤어요. 네, 알림 받죠. 소송하기 전에 그래도 소송하기 전에 그래도 말을 해야죠, 당연히. 사실 찾아가서 형님 어머니 재산 좀 해주시면 안 되냐.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약을 진짜 이 손에 가득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너무 아프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픈 분 앞에서도 내가 돈 얘기하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아프시구나. 그래서 맨날 제가 가면은 막 현기증 나시고 막 쓰러지시고 하니까 그런 분한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돌아오고 말하려고 해도 또 돌아오고 했는데 근데 약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는지 조금 약간 의심이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드실 줄 모르겠어요. 영양제더라고요. 근데 영양제? 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드셔서 쓰러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거기 안에 진짜 영양제만 먹진 않고, 진짜 아프시니까 진짜 쓰러지셨거든요. 119에 실려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아픈 약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입원은 안 하셨잖아. 네, 입원은 안 하시고, 쓰러지셔가지고 119 불러서 갔거든요? 근데 내 느낌으로는 그분 막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병이 있어야 뭔가 약을 먹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데 그렇게 지병이 있게 들어오지가 않아. 저희 병명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가 호산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되게 이제 건강하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지병이 가족이 이렇게 없거든요. 근데 왜 시는 그렇게 아파하고 약을 먹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그치 없는데? 근데 나는 왜 쇼맨십같이 자꾸 느껴지지? 말 못하게? 재산 얘기 나올 것 같으면 쓰러지는 척 하는 거지. 119도 진짜 쇼맨십으로 간 거지. 나 그분이 그렇게 쓰러질 만큼, 오히려 나는 그분에 대한 기가 엄청 세게 느껴지는데, 기 세죠? 네, 가면 정말 말도 못해. 무슨 얘기하면은,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신 분한테 내가 뭐 너한테 뭐 돈을 뭐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다. 네, 그분 말이 맞아요. 나 아프니까. 근데 영양제 저렇게 많이 먹어갖고, 그 영양제 또 그냥 잘못돼가지고 119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케이스면 케이스지, 뭐 신장에 무리가 가고 간에 무리가 가서 그러면 그랬지. 나는 언니가 그냥 걱정하는 대로 건강상에 문제 있어 보이진 않고, 자꾸 가슴에서 그냥 쇼맨십 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 그래서 뭐 물론 아들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당연히 아들 쪽으로 재산이 똑같이 나눠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형식상이라도. 그리고 일부러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한들, 뭐가 그렇게, 겉으로 막 쓰러지는 척을 한다 한들, 굴하지 말고, 딱한 번만 얘기하세요, 남편이랑 가서 자신 있게, 그냥. 고모님, 형님,
나 그냥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의논 했는데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재산 다 들투지 않게 알아서 주실 건 주세요. 저희도 권리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이거 법적으로 가지 않게 그냥 말하고 대화하는 끝에다가 주실 것만 받을 테니까 정리해 주세요 하고 그냥 와버려. 그러면 겁먹어. 진짜요? 안 하실 줄 아는 거야, 소송을. 말만 그냥 그렇게 내비치고 하는 것처럼 아시고, 아, 너무 착한 부부 내외니까, 동생 내외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말못 하겠지, 안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뭐 잊혀지겠지, 이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오히려 그거를 가만 냅두면 안 되는 거야. 아, 진짜요? 아, 그럼 오늘 제가 가가지고 신랑한테 다시 퇴근하고 와가지고 얘기 좀다 해보고, 아, 신랑도 조금 도와주면서 내가 좀 얘기해볼게. 신랑 할 말을 못하니까 너무 착하고, 신랑도. 언니도 그래. 아, 저도 그럼요. 이렇게 와서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거기 가면 말도 못 하잖아. 아, 네, 맞아요. 그니까. 근데 그 영양제를 이만큼 드신다는데, 아이고야. 그걸 약이라고 얘기했으니 언니 겁먹었지, 당연히. 근데 그게 약이 아니라며. 영양제라며. 근데 그분 앞에서 뭘 얘기를 했겠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딱 하고 와요. 듣든 말든 쓰러진 척을 하든 들어. 들려. 정말 쓰러진 거 아니야. 그냥 들리니까 얘기하고 딱 오세요. 그리고 연락 딱 하지 마봐. 그러면 알아서 그 자매들끼리 얘기해갖고 설레발쳐갖고 겁먹어서, 왜냐면 그거를 추적해서 재산 들추면 더 나눠줘야 되거든. 적당히 알아서 끝내게끔 될 일이 분명히 있대. 그러니까 얘기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